안녕하세요. 브라더미싱입니다. 오늘은 BCC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아지 옷 만들기 책을 활용해서 댕댕이 옷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입체적인 패턴이 아니라 평면적인 패턴이어서 강아지들에게 쉽게 입고 벗길 수 있는 옷이랍니다.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늘 저희가 사용할 미싱은 FS70입니다.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강아지 옷을 만들 겉감용 원단, 안감용 원단을 준비해 주시고요. 벨크로 두 쌍, 시침핀, 패브릭 용풀, 주름 노루발, 쪽가위, 코아사 위실과 미실 세트, 다리미를 준비해 주세요. 현재 BCC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평면이라 입히기 편한 강아지 옷 12개월 책을 활용했답니다. 이 책은 강아지들이 입고 벗기 불편할 수 있는 입체적인 패턴의 옷이 아니라 평면 패턴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쉽고 강아지들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책에 있는 패턴대로 겉감용 원단으로 몸판 한 장, 스커트 한 장 재단해 주시고요. 안감용 원단으로 똑같이 몸판, 스커트 각각 한 장씩 준비해 주세요. 몸판 겉감과 안감을 각각 겉과 겉이 만나게끔 덮어주시고요. 이때 재단할 때 스커트가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 주셨을 거예요. 그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침핀을 고정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접 1cm 직선 재봉하겠습니다. 그 다음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감과 겉감이 겉과 겉이 맞닿게끔 놓아준 뒤 요 윗면을 제외한 아랫면 쪽에 시침핀을 고정하겠습니다. 시침핀 고정한 아랫면을 시접 1cm 직선 재봉하겠습니다. 그 다음 재봉한 몸판과 스커트를 이제 뒤집어 줄 건데요. 뒤집기 전에 몸판의 시접을, 모서리 시접을 사선으로 모두 잘라주세요. 암홀과 넥라인 쪽의 곡선 부분에 시접에 가위밥을 주겠습니다. 몸판 쪽에 가위밥을 다 주셨으면 이제 시접을 다리미질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몸판 쪽은 아래쪽 면은 이렇게 시접을 가름솔로 다리미질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. 나머지 부분은 모두 안감 쪽으로 다 뒤집어서 다리미질해서 정리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스커트 부분은 마찬가지로 윗면을 제외한 밑면을 모두 안감 쪽으로 시접을 집어넣어 다리미질 해주세요. 그 다음 몸판과 스커트를 모두 뒤집어 주겠습니다. 그 다음 주름 노루발로 교체해 주세요. 땀폭이 3.5인 직선 스티치를 선택해 주시고요. 땀 길이를 최대로 설정하고 장력도 최대로 설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 스커트에 재봉하지 않은 윗부분에 주름을 주겠습니다. 이제 주름을 주셨으면은 몸판 쪽에 스커트 부분이라고 재봉 안 한 부분 있죠? 요 길이에 맞춰서 주름을 살짝씩 펴가면서 길이를 맞춰주고요. 맞췄으면 요 사이로 스커트를 1cm 시접만큼 넣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.
그 다음 이 부분을 시침핀 고정하겠습니다. 요 열린 부분을 0.2cm 간격으로 상침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름 노루발에서 기본 노루발로 다시 교체하겠습니다. 장력과 땀길이도 다 원상태로 돌려주세요. 그 다음 입구를 여며줄 벨크로를 재봉할 건데요. 벨크로를 보면은 하나는 까칠한 면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면일 거예요. 이때 까칠한 아이들을 왼쪽 면에, 겉면에 재봉을 할 거고요. 부드러운 아이들은 오른쪽 면에, 안감 쪽에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. 이때 벨크로를 따로 시침핀 고정을 하지 않고 패브릭용 풀로 임시 고정을 하고 재봉하겠습니다. 그 다음 벨크로의 테두리에 맞춰서 0.2cm 간격으로 내면 상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3개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.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입고 벗기 편한 우리 집 댕댕이들을 위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만들어보고 싶으신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브라더미싱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